만 예스하고 열 명이 노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명이 누구예요? 한 명이 여호수아고 한 명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계열이라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요? 갈렙은요?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만이 하나님의 승전보를 들고 왔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두 지파가 나중에 굉장히 경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결국 누가 승리해요? 유다가 승리한다고요. 사사기 한번 에브라임 지파가 확 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볼렛 해갖고 발음 안 돼가지고. 기억나시나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확 죽고 유다 지파가 등극을 하는 겁니다. 장자 지파로. 어쨌든요.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대요. 유다 지파였던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 자기를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갔어요. 그때 나발이 어떻게 바라갑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많은 거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누구나 갖다 와도 될 만큼의 잔치를 벌여놓고 다윗이 찾아갔는데, 평상시에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찾아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빈정됩니다.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더구만.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자 신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소년이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용사들 다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말 한마디가요, 천냥빛을 감는 겁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워요. 별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절하려고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든지요. 나발 참 말 참 멋없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에서요, 몇 년 동안 힘들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를 어렵게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아이의 돌날,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와서 덕담만 받으시고 하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눈이 콕 아빠를 닮았네. 이 아이 코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엄마를 닮았네. 그 부모님 이제 닮았다고 칭찬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바지를 내려고 고추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수다쟁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도 잘 보이려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아이고 이뻐라, 고추가 어쩜 아빠를 닮았어. 말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남의 집 파탄 낼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이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발이 이렇게 한 이유가 사울왕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다윗을 거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긴 운명이니까. 아직 실세는 사울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나발이 어떻게 거부를 해야 돼요? 정중하게. 그동안에 그래도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중하게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동료들과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오는 길목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열고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서요, 용서하시고 이 음식 받으시고 드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받고 용서하고 돌아가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다윗은 나발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발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나발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발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잔치를 열고 손님을 거부한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잔치를 열고 너 오지 마 그랬다고 이게 죄가 되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돼가지고 죽을 정도의 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오늘 성경은 나발과 아비가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요. 아비가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발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발이 진짜 바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발이 두뇌가 좀 떨어지고 진짜 어디가 머리가 상했다 그 뜻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나발의 뜻 자체가 평범한, 맛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진짜 바보여서 그런 뜻은 아니고 그의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어리석었냐면 그의 어리석음이 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하는 자는 잠잠하는 자. 지혜 없다고요. 지혜 없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하나님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됐다고요. 나누지 않는 자가.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나발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발처럼 거대한 부자가 되는 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욥기를 보면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지켜줬던 그 울타리를 확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양떼고 낙타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천만의 양떼와 그걸 지켜준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유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알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욕심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요. 자기가 먹고 혼자 즐기고 놀았대요. 나발은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했습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부자가 지옥 가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요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지옥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자 집 앞에 맨날 거지 나사로가 있었대요. 구걸했는데도 한 푼도 안 줬대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막 헌데에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자신만 잘 먹고 잘 쓰려하는 자를 성경에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의 결론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이 초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잔치에 초대될 사람을 임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선한 자, 악한 자 누구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발처럼 임으로 자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초청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비록 저가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저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선 초청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런 도둑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 앞집 사는 저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저 선생님이 진짜 잘해. 애들한테도 칭찬받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걸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상투 끝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은 죽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막 판단합니다.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이건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는요, 아버지께서 여시고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다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그동안 원수되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나간 사자들이 자기 원수 집 앞에 갔을 때 이 집은 안 돼 하고 지나가요? 명령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비록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금께서 잔치를 여시니 오십시오. 이것이 누가 맡은 사명이에요? 종이 맡은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할 때 이런 마음 먹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갈걸. 저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안 돼. 이런 말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감히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고 모두 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든 내 판단의 기준으로든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이라도 하나님은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잔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잔치의 은혜를 누릴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잔치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많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손님 맞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치날 손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복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 인정은 언제 받은 줄 아세요? 주로 결혼식 날 봤죠. 결혼식 날 보면 벅적벅적한 사람 있잖아요. 잔칫날 우리 주님이 인정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받는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광받으시고 인정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손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잔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잔치를 꿈꿉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